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아, 정말 요새 네.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우리나라 여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죠? 이 막 끈적끈적한 거, 이 습한 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습하지 않아서 견딜만은 합니다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또 와가지고 굉장히 습해질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 우리를 덥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뜨거운 논쟁이라든지 정말 치열한 어떤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데요. 그중에 한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이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이 있죠. 네, 오늘 저희 이슈메이커와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시는 첫 분인데요.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처음이네요. 두 번 모신 게. 네, 또 특별하게 모신 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예, 아주 뭐 저는 더위가 오지만은 별로 더위를 덜 타가지고 예, 추위는 좀 많이 타는데 보시다 좀 말라가지고 더위는 덜 탑니다. 아니요, 마르지 않은 사람도요. 더위 추위 다 타요. 저는 아주 그냥 더위도 엄청 타고 추위도 좀 추위는 좀 낫네요. 예. 예. 이거 제가 살쪘던 얘기밖에 안 돼요. 예. 제가 그러면 이 시점에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 판결 보셨을 것 같은데 불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개별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대법원 알박기 판결 아니냐라고 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마침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고치자.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좀 면해주자, 들어주자 이런 법안을 내놨는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 그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바로 보내가지고 직접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미묘한 시점에서 대법원 3부에 이런 판단이 나와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나쁜 효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 위원장님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우려하는 점이 많은데 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판결 불복이냐 또 이럴 것 같은데 예. 이 판결이 대법원 3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입니다만은 근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파업을 오히려 더 많이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오지 않겠나 우려합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노동조합이 돈이 없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지나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걸 부진정 공동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과 그 조합은 개개인이 해야 될 것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은 개개인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판결이 어렵도록 해가지고 좀 이 과도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는 있지만은 잘못한 사람들이 현재 이제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으로는 공동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사가 그러면 신일 교수는 얼마래나
또 누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판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지금 10년이 됐는데 세월호 그 원인 또 책임 밝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손해배상을 개개인이 얼마를 해라라는 걸 판결하기 어려워져 버리면 사실 개인이 불법을 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 판결을 어렵게 해가지고 배상을 피해자가 못 받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 경제 활동을 순조롭게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한국노총이 광양에서의 최근 일을 계기로 이제 경선 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양대 노총 가운데에서 어쨌든 비교적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참 선언하면서 네. 이제 노정 관계 아주 최악까지 치달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네,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네. 한국노총이 대화에 곧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네. 물밑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아니라 거의 부위원장, 또 간부, 또 산업별 위원장, 또 지역별 의장, 예를 들면 서울 지역 본부 의장, 그러니까 지역별 의장, 그 다음에 개별 노조에 한 개 한 개 회사별 노조의 위원장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마. 잘 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노총에서 이제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같은 비슷한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 한국노총이 지금 이 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한 계기가 뭐냐 하면 네. 이른바 이 어떤 그 폭력 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은 딴 데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네.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네. 경찰하고 맞부딪힌 거 아시죠? 퀴어 네. 축제 때문에. 네. 그 이게 한쪽은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고 네. 다른 한쪽은 집시법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위원장님이야 뭐 경기도지사 지내셨지 네. 다선 의원하셨지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아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예. 대구경찰청장 사이에 예. 사전에 잘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은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 또 걱정이 적은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시장하고 경찰청에 충돌을 해버리니까 예. 이 상당히 시민들 볼 때는 좀 이 시장님하고 처음 봤어요, 저도. 경찰청장님이 이게 다를 수 있냐 예. 이런 행정이 이게 뭐냐 상당히 시민들로서는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가 잘 안 되는 쪽을 편에 섰고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러니까 퀴어 축제 주최자들이 도로를 좀 점령하는 것 그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노선을 좀 돌아가도록 하는 이쪽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뭐 퀴어 축제를 누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저는 행정이라면 경찰이나 또 일반 행정이나 같이 잘 사전에 상의 됐으면 좋았겠다 그래 보는데 두 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집회 시위의 자유도 허용이 돼야 되지만 나머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대구 시민들의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잘 존중되는 매우 어렵지만은 양쪽이 잘 조화롭게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사한 일이 물론 이제 사전에 잘 타협이 되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 저는 타협을 다 했습니다. 예, 만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홍준표 시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 시장님은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위원장이 더 소신이 강한 것 같아요. 홍 시장이 굉장히 그 예. 소신이 센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저 현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그 효과 이상으로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행정은 이 시민이 보는 앞에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막후에서 잘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되는 쪽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죠. 건폭이라는 네.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노동 개혁 부분도 그렇고 그런 추진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법치주의, 법은 지켜라. 그거는 노조만 법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물연대 건설 노동자만 법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와 모든 국민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그 위에 뭐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법을 안 지키고 경찰관이 그렇게 폭력으로 진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동조합 말이 있지만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6차선을, 4차선을 막고 그 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경찰이 그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와서 이 망대를 치우려고 하니까 경찰관을 향해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으로서는 또 몽둥이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3명이 다치고 경찰이 더 많이 다치고 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또 다쳤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불행한데 이것은 법에 대해서는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도 법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피탈이 나는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경사노위 문제로 다시 좀 들어가서 한국노총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1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쪽에 있어서의 노동자 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한국노총은 7% 되고요. 예. 민주노총도 약 7%입니다. 똑같군요. 그 14%고 나머지 86%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약 80% 가입하고요. 예. 대기업도 약 70%, 80% 가입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데 청계천에 뭐 봉제 공장에 미싱사, 예. 그다음에 뭐 식당에 뭐 일하는 식당 종업원들 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이지만은 노조에 가입 못하는 이런 많은 분인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한국노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귀족이라는 말도 하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하는 데는 상위 14%에 해당됩니다. 그럼 하위의 86% 이익을 당신이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조직 안 된 사람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냅니다. 자기 일하는 것만 바빠서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 86%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면서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조직되지 않은 분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이 지나치게 민주노총도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또 법에 안 맞는, 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지지나 나머지 86% 노동자들이 지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이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맨날 나오는 게 뭐 MZ 노조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노조가 임률이 더 떨어질 텐데 그쪽은. MZ는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가 있다. 예. 서울교통공사 약 한 2,500명은 MZ 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 노동조합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노동조합. 그 새로고침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또 민주노총에 한 만 명이 서울교통공사 만 명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MG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새롭고 젊고 참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올바른 노동조합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회계장부 그러면 우리는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버립니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개 못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도 주어도 안 받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조합비 쓴 거는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울림이 크지만 숫자는 미약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한국노총처럼 전국적인 총연합단체 숫자도 한 거의 15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조직의 이야기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MZ 그쪽 그 노조 측도 경사노위 이렇게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은 포함은 되지만 본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층 이런 분과별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위원회는 MG노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본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자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 위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일종의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인데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득권 법이지만 안 지킬 수 없고 국회가 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왜 국회의원만 법을 만드느냐. 우리 중소상인들도 우리들을 위한 법을 좀 만드는도록 하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럼 국회의원 당신들이 과연 전체 5천만 국민을 다 대변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대통령도 법을 못 만들죠. 그 한국노총 경사노의 불참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어서 곧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근거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고 이 보건회에서 어떤 노력이 첫째는 이번에 경사노의에 불참한다는 이 결정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네, 경찰관이 그렇죠. 그 광양경찰서 경찰관이 한 건데 그럼 왜 불참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한다고 하느냐 이게 좀 약간 번지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동안에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한 10여 차례 이상 그렇죠. 불참했다 뭐 좀 일이 있으면은 경사노위를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문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그런 공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이데일리처럼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 대화하는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권력이 아닌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화하면은 한국노총이 뭔가를 얻어가지 우리가 얻어먹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으로서도 여기 와야지만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사 노동조합이 올해 중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오면은 딴 데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야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간부들과 교사 노조의 간부들은 경사노에 빨리 참여하세요. 왜 안 합니까? 노총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노총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경사노위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전반적인 현 정권이 노동 탄압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장부 공개. 그죠? 근데 이 회계장부 공개를 상당히 노동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정부가 하거나 공권력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소위 독재정권이라고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때라든지 유신정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공권력에 대해서 뭐 저도 막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데 치열하게 하셨죠 위원장님 예. 옛날에 노동운동 예, 우리는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독재정권이라고 하기에는 다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정부지 뭐 지금 독재정권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회계장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자 그러면 탄압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그런 회계감사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면 더 오히려 노동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건 모르나요? 노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그렇지. 그런 거를 바로 아까 말씀하신 MG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 노동조합 이쪽에서는 우리는 아예 공무원이 내라고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우리는 다 공개해버리겠다. 전 국민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고침의 MZ노조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국노총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 이 사람이 못 내겠다는 거는 뭐 좀 감출 게 있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인터넷이 공개하는 이 새로 고침 노동조합 협의회 여기를 더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노총도 이제는 큰 자기들의 전략을 좀 판단해 봐야 된다. 간단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거대 양대 노총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본인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 기인한 발언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하여튼 그거는 일단은 환영하고 또 마땅한 일이죠. 지금 뭐 경찰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계속 이거를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부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거 아주 잘한 거로 보고 저는 환영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동안에 반대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돈봉투 사건 여기 두 명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막 부정하게 뿌려놓고 또 받아놓고 왜 그러면 그 특권을 이용하느냐 특권의 방패를 그런 데 서라고 중계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난 잘했다 그 이유는 그거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장동만 수사한 게 아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수사를 하고 또 성남 FC도 수사를 하고 또 뭐 그 법인카드 쓴 문제도 수사를 하고 여러 부분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수사 결과가 계속 진도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상당한 막바지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대표연설에서 내가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을.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한 거고 우리 국회 전체를 봐서도 잘 된 거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저기 혹시 이 뭐 이 방탄이라는 단어를 하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좀 당대표로서 느낀 것은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해석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예. 지지도로서도 표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방탄을 너무 자주 하니까 지금 6번 했나 뭐 이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방탄 이러니까 지금 방탄 정당이냐. 뭐 자기들은 방탄 안 한다고 그래놓고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거 때요. 안 한다고 그래놓고 그 방탄을 아주 밥 먹듯이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겠죠.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하도 그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사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네. 사실 민주당님 민주당님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시고 네. 예? 쭉 그러시는데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노동 친화적인데 다른 쪽에서 노동 친화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 저는 원래 젊을 때 청계천 바로 네. 봉제 노동자 전태일 분신 이후에 제가 초대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입니다. 예. 저는 청계천에서 실제로 미싱 보조, 재단 보조, 뭐 또또사로서 제가 일도 이렇게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을 쭉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해봤는데 그럴 때 생각하던 것하고 지금도 물론 청계천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노동자의 약 14% 상층부, 뭐 어떤 사람 노동귀족이라 그러지만 어쨌거나 노동자 중에 상층부, 이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밑에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일반 국민도 실업자들도 생각하고 전체 속에서 노동운동을 끌고 가야지 지나치게 자기들 그 소수 14%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탄압받던 그런 기억 속에서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조금 설득력도 없고 공감이 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정상화가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어떻게 잘 결정을 하고 한국 노동의 이 발전 아니면 노동계에 있어서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저는 특히 저도 노력을 하지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신율 우리 교수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데일리에서 이런 국민들과 함께 노사 문제, 노동 개혁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뭐 경상도에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그 방 안에서 무슨 노력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힘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아까 이혜라 기자가 그 물어본 예. 방탄. 이게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두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방탄이라는 단어와 소년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정말 무한의 긍정의 에너지, 무한의 긍정의 힘이 온 국민 전 세계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이 방탄이라는 단어가 정당 이름 혹은 국회와 합쳐지면요 이때는 정말 무한한 부정의 이미지 부정의 힘이 온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네. 예.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